특점이 Struct Feasibility입니다. Struct도 조금 전에 봤던 모듈들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전혀 다른 패턴이 없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My라는 모듈이 있고 다음에 Main이라는 게 있어요. 그림을 굳이 그려서 한번 볼까요? 자, My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 다음에 여기는 Main이라는 게 있고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겠죠. 지워버리죠. 다음에 My 속에 뭐가 있는지 볼까요? My 속에 OpenBox라는 게 있고 다음에 클로즈 박스라는 게 있어요. 오픈 박스가 있고 다음에 클로즈드 박스. 클로즈드 박스 여기 있군요. 클로즈 박스가 있고 또 클로즈드 박스는 자기의 자식으로 뭘 가지고 있느냐 하니까 new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얘는 얘의 자식이에요, 사실은. 요 구조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카가 되겠죠. 조카라고 합시다. 클로즈드 박스가 얘와 얘의 관계. 그러면 얘는 이게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 내부적으로 모듈을 하나 만들어내요. 모듈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 얘를 담습니다. 그러니까 얘와 얘의 관계는 조카의 관계로 볼 수가 있어요. 자, 해서 제가 지금은 뭐 딸이든 조카든 별 상관없으니까 이런 구조라고 되어 있다고 보죠. 그리고 이제 메인이 있습니다. 메인 되어 있죠. 메인에서 my openbox를 호출합니다. my가 있고 자매이니까 볼 수 있죠. 다음에 오픈박스, 얘가 파블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카죠. 조카, 오픈박스라는 조카를 메인이 보는 거예요. 메인이 얘를 불러서 보는 겁니다. 됐죠? 어려울 게 없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예요. 근데 컨텐츠도 보니까 오픈박스의 컨텐츠 자체가 얘가 파블릭이에요. 파블릭이니까 이모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얘 입장에서 메인은 이모잖아요. 그죠? 이모가 보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오픈박스 컨텐츠를 이렇게 출력 타고 할 수 있죠. 다 됩니다. 근데 이 경우는 안 돼요. 이 경우는 왜 무슨 문제냐니까 클로즈드 박스의 컨텐츠는 프라이빗이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 그럼 클로즈 박스에 가보죠. 클로즈 박스 있고 컨텐츠 있죠. 얘는 파블릭인데 스트럭트는 파블릭인데 필드는 말이 없잖아요. 그럼 얘는 프라이빗입니다. 프라이빗. 그러니까 이모가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누가 볼 수 있느냐? 자매들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매. 이게 자매잖아요. 자매 클로즈드 박스라는 이 임플 블럭 내에 여기 있는 얘. 얘는 지금 얘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얘 입장에서 얘는 이모죠. 그래서 이모인데 제가 볼게. 이모이고 얘는 조카예요. 조카. 그러니까 조카는 이모의 프라이빗을 볼 수가 있지만은 이모는 조카의 프라이빗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의 프라이빗을 볼 수가 있지만은 자, parent, child입니다. child or nephew, pwe, nephew can see parents 혹은 뭐 or aunt 이모죠. 이모의 private area but not reverse. 반대는 아닌가 말이에요. 자,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얘는 이 closed box는 이모잖아요. 이모의 컨텐츠를 불러서 보는 겁니다. 자, 다음 예제를 같이 볼까요? 그러니까 얘를 볼륨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볼륨에는 얘를 파블릭으로 해줘야 되겠죠. 파블릭. 그죠? 파블릭 컨텐츠입니다. 뭐 에러가 왜 떴나요? 익스펙티드 뭘 제가 뭘 잘못 적었나 보군요. 이거 팝 됐습니다. 자, 밑에 또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뭐로 돼 있나요? 클로즈드 박스 컨텐츠. 볼 수 있죠. 이제 제가 바꿔버렸잖아요. 원래 에러가 떠야 되는데 팝을 했으니까 볼 수가 있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천천히 한 번씩 천천히 보시면은 이전에 봤던 에피소드와 완전히 동일한 내용이에요.